프론트페이지 데크의 운영자 존 프로스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캐드 도면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범프 사이즈의 지름이 커져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카메라를 대각선 배치하였고, 스와프 스피커 재배치 및 페이스 아이디 모듈 축소로 줄어든 노치 사이즈, 센서 시프트 그리고 이미지 센서 판형 증가로 렌즈의 크기가 커진 프로 모델 등 이번 도면을 통해서 아이폰 13 시리즈의 디자인 변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시리즈에 비해서 전체적인 외관 자체는 크게 바뀌는 점이 없죠. 각진 디자인과 완전 플랫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지되는 디스플레이 크기 등등 완전 외관적인 면에서는 거의 변경점이 없는데, 내부 요소인 카메라와 노치에서 변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드 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폰 13 시리즈의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오지 왕통 시아오의 웨이보를 통해 아이폰 13 시리즈의 캐드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줄어든 노치 사이즈와 대각선으로 배치된 13 미니와 13 모델의 카메라입니다. 이 렌더링만 봤을 때는 세로 배열보다 별로긴 한데 걱정했던 것만큼 어색하진 않습니다.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의 카메라 크기는 올해도 다릅니다. 두 제품 간의 카메라 스펙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이미지 센서 판형 증가와 센서 시프트 적용으로 인해 카메라 범프 사이즈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만큼 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렌더링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커진다는 느낌은 없죠. 다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카메라 범프 사이즈를 비교하면 크기가 동일시합니다.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구성이 13 프로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신뢰도를 더해주는데, 따라서 카메라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렌더링상으로는 커지긴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보이지는 않죠. 12 프로 맥스는 카메라 사이즈가 확실히 크거든요. 이건 실물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작아진 노치에 대한 렌더링입니다. 노치 중앙에 있던 스피커가 최상단으로 재배치되었고, 전면 카메라의 렌즈가 좌측으로 옮겨갔습니다. 미니 모델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노치의 사이즈가 그대로라서 노치 좌우의 디스플레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는데, 올해 13 미니 모델이 비율상 가장 큰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대각선 배치로 변경된 13 미니와 13의 후면 카메라입니다. 전작보다 카메라 렌즈의 사이즈도 확실히 커진 것으로 보이죠. 얼마 전 디지타임즈의 보도처럼 전 모델의 센서 시프트가 확장되는 건지 아이폰 13 프로 모델과 렌즈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대각선 배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2차 마이크와 LED 플래시 위치가 영향을 받았는데, 2차 마이크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정반대로 재배치되었고, LED 플래시는 우측 중앙에서 우측 상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의 디자인 전체적으로 바디로는 거의 변경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올해 디자인은 여러 센서들의 크기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세부 디자인 변화를 최대한 크기 비율에서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간 느낌입니다. 실문에서 가장 궁금한 건 노치의 사이즈가 줄어듦으로 디스플레이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대각선 배치의 카메라가 어색하냐, 아니면 에이징이 되는 수준이냐, 13 프로의 커진 카메라가 디자인에 영향이 크냐, 그리고 13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어느 정도로 커지냐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벗어나 정상 시기인 9월 3주차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디자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